안녕하십니까?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에 리뷰를 했던 이런 컨텐츠와는 뭐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맞을 수도 있어요. 조금 다른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겁니다. 예, 지금 두 개가 더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이렇게 권총. 그리고, 요렇게, 토미건이라고 하는 요런 총도 있죠. 예. 지금, 이 전체 화면에 다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쌓았습니다.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이 다트존이라는 제품이에요. 그러면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하고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자, 정리를 좀 했습니다. 일단 제가 오늘부터 좀 시리즈 형태로 여러분들께 제품을 리뷰를 하고 실제 이 제품을 가지고 뭐 제가 서바이벌 게임을 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컨텐츠에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것은 이딱 보시면은 참 멋지게 생겼죠. 바로 캐들린건 머신건이라고 하는 이 다트를 쏘는 그 장난감입니다. 왕구가 되겠죠, 왕구. 제가 주로 이제 리뷰를 했던 거는 뭐 에어소프트건이 되겠는데, 일단 이것도 좀 내릴게요. 예. 그리고 뭐, 요런, 스폰지볼이 발산되는 이런 권총류.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. 바로 이 다트존의 넥서스 프로라는 이 AR 계열의 너프건이죠. 이 제품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그 넥서스 프로를 첫 번째 개봉을 하고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어쨌든 저쨌든 이제 이 제가 에어소프트건이 아닌 이렇게 왕구, 우리 성인용 제품이 아닌 이런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가지고 노는 왕구류를 리뷰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. 바로 국내에서 손오공이라는 왕구를 수입해서 팔고 제조해서 파는 회사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주셨어요. 이 제품이 7월 1일부터 정식 수입이 돼서 국내 독점으로 판매를 하는데 리뷰를 해주실 수 있는지.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아주 좋아한다고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 다트존이라고 해서 저는 너프건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다트존이라고 미국에서 거의 너프건과 뭐 쌍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인기가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손오공이라는 회사에서 다트존 너프건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리뷰를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흔쾌히 받았습니다. 처음에 솔직히 뭐 제가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에어소프트 유튜버한테 이런 거를 의뢰해 주시는 것도 좀 의아했지만 뭐이뭐 장난감 다트존의 이 다트건을 뭐한 한두 자루 정도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이 제품 수는 총 11가지 총기를 받았고요. 장난감 총기를.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. 다트존에서 뭔가 또 오는 것 같아요. 택배가 오늘 뭐한 8시, 7, 8시쯤 도착한다라고 뭐 CJ 택배에서 문자가 왔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제품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손오공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리뷰를 받으면서 저도 자료를 조금 찾아봤겠죠, 제가.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알게 됐어요. 우리가 이 스폰지 형태의 이그 총알을 발사하는 제품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너프건이 있겠죠. 바로 미국의 해즈브로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너프건이고요. 이 제품은 프라임타임이라는 회사가 월마트와 손을 잡고 판매를 하고 있는 다트존이라는 브랜드 명칭입니다. 그래서 뭐 다트존이라는 브랜드에 지금 제가 갖고 앞에 나와 있는 총은 넥서스 프로라는 제품이에요. 그러면은 이 제품을 간략하게 개봉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일단 박스는 이런 식으로 앞면, 뒷면. 뒷면에는 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품에 대한 내용물들이 있고요. 앞쪽에는 이 전체적인 표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. 뭐 옆면에는 그래도 이렇게
그 제품의 이 로고라든지 다트존 맥스라든지 이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요 밑에는 뭐 정식 수입. 그리고 다른 다트존 제품들하고는 특이하게 여기는 이렇게 완전 밀봉이 되어 있는 형태로 박스가 포장이 되어 있고요. 요렇게 박스를 들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포장물이 보이게 됩니다. 본체와 그 탄창이 한 개,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. 특이한 점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스펀지 모양의 이 총알을 발사하는 방식이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. 하프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가 있고, 탄창 역시 큰 사이즈 탄창과 작은 사이즈 탄창, 작은 사이즈 탄창을 장착하기 위한 아답터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제가 흔히 많이 리뷰에서 나오던 AR 계열의 그 M4 타입의 스톡, 그리고 탄젠트 방식의 이 가늠쇠 가늠자가 되겠죠.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뜯어보고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명칭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. 뭐 상세한 명칭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요거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러면 한번 제가 가위를 가져와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봉을 완료했습니다. 구성품은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종이 한 장짜리 매뉴얼이 있습니다.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게 매뉴얼도 한글이 있는 매뉴얼이 있고 또 한글이 없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모든 매뉴얼이 다 한글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이거는 뭐 굳이 매뉴얼을 안 보더라도 조립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다트존에 사용되는 이 총알이 그 하프타입 총알 12발과 하프타입 총알 12발과 그 풀사이즈 타입의 총알 12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특이한 점은 기존에 너프건을 사용하시던 유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총알이 너프건 총알이라든지 그 중재 뭐 카피 제품의 총알과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손오공에서 여분의 총알도 한 상자 더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그 총알로 테스트를 할수 있겠죠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은 제 채널을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에어소프트건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. 바로 이 스톡은 여기에 꽂게끔 되어 있고요. 뒤쪽에 이쪽에 있는 레버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. 한번 몇 단까지 되는지 한번 볼게요. 1단, 2단, 3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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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까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방식이에요. 그래서 조집을 하고, 이 탄젠트 방식의 가늠자는 뒤쪽에서 이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뒤에서 눌러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, 얘는 요거를 강하게 이렇게 올리면은 되는 방식이에요.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 부분은 좀 견고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. 여기 어느 정도 이게 잘 빠집니다. 이런 식으로 잘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또 나사가 있으니까 나사를 좀 쪼아주시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엄청 빡딱합니다.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딱딱 내려가는 방식이긴 한데 잘못하면은 이게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세우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힘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딱딱 세우는 게 정말 부러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점꼭 참고하셔가지고 힘으로 확 세게 제끼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를 잡고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. 요 앞부분에 이 가늠자 부분에 앞부분 프론트 사이트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요것도 아마 요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매뉴얼 상에는 여기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 소염기는 앞쪽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주면은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예, 조립은 끝났습니다. 그러면은 이 하프 타입의 탄창과 풀사이즈 탄창 두 개가 있다라고 했죠. 풀사이즈 탄창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
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탄창을 뽑는 릴리즈 버튼은 조금 특이합니다. 이 밑에 있죠? 요 밑에 있는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하프 타입의 탄창을 꽂기 위해서는 요 아답터가 필요합니다. 이 아답터도 이렇게 방향에 맞게끔 장착을 해 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주시고 하프 타입의 탄창을 이 아답터에 이렇게 장착을 해 주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하프 타입 탄창을 뺄 때는 요 뒤에 이 레버를 떼서 빠지고요. 이 아답터를 뺄 때는 이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탄창을 딱 꽂고 이걸 누르면은 자유낙하 안 되네요. 예, 하고 아답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꽂고 빼면은 자유낙하가 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장전되는 방식은 요 앞에 손잡이가 있죠. 손잡이를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은 장전이 되는 방식이에요. 장전이 되는 방식이고, 특이한 점은 지금 제가 손가락에 가리키는 이 부분에 그 안전 버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전에 있으면은 격발이 안 되고, 안전을 푸시면은 이런 식으로 격발이 되는 방식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탄속은 그 박스에도 나와 있듯이 그 49Mbps 속도로 나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35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스펀지 탄환을 쏜다라고 하는데, 뭐 국내법에 맞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저게 0.5줄이거든요. 줄로 변경하면은 거의 한 지금 보자. 박스에 47mps의 탄속을 가진다라고 합니다. 요거를 줄로 환산하면 0.4줄 후반대 정도 될 겁니다. 그 0.5줄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국내법에 맞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조금 조정이 되어 온, 속도가 조정이 되어 온 장비라고 해요. 대략 기본적으로 이 제조사에서 이 비비탄이래, 이 총알을 발사를 했을 때 대략 한 30m 이상은 날아간다라고 합니다. 그럼 일단 탄창을 한번 채워봐야죠.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항상 이 재미, 바로 이 그 탄을 삽입하는 이 재미가 재밌죠. 그래서 제가 한때 뭐 저도 저희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저희 애들도 이 너프건을 신나게 많이 가져 놀았던 세대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커버릴 대로 커버려 가지고 이제 크게 이런 총에 흥미를 못 느낍니다. 예, 근데 이제 저는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고 요런 이 사격 스포츠도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지금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탄피를 꽂고 있으니 상당히 재밌습니다. 예, 일단 총 12발을 다 장착을 했습니다. 12발을 다 장착을 했는데 한 발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. 아마 이 탄창이 지금 프로 10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12발들이 탄창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하프 탄창에도 12발을 채워 보도록 할게요. 풀사이즈 같은 경우는 발사를 하게 되면 아마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사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하프 타입이 오히려 탄속이라든지 뭐 사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이 제품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에어소프트 건용 그 탄속기로 탄속을 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탄속을 좀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삽입은 다 끝났습니다. 12발 똑같이 12발을 삽입을 했고 일단 풀 사이즈의 탄창을 장착을 하고 한번 격발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. 생각보다 이게 격발하는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. 그리고 한번 격발이 되면은 더 이상 당겨지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이쪽 벽을 향해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그리고 이게 트리거가, 우리가 트리거 월이 있다라고 하죠. 이 정도 당겼다가 여기서 한번 딱 했을 때 격발이 됩니다. 예. 네, 이게 생각보다 장전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드네요. 네, 생각보다 의외로 힘이 듭니다. 그러면은 하프 사이즈 한번 장착을 해서 조금 더 박진감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하프 타입 탄환이 훨씬 더 센 느낌이에요. 네, 모두 격발이 끝났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마리 방금
챔버에 한 발이 남아 있었습니다. 위험할 뻔했네요. 예, 그렇고 지금 작동을 시켜보니까 조금 단점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. 풀사이즈 탄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전을 하고 이렇게 하고 바로 쏘면 되는데 이 하프타입 탄창 같은 경우는 탄창을 이거 아답터를 장착을 하고 얘를 꼽을 때 장전발을 뒤로 당긴 상태에서 얘를 꼽아 주셔야 됩니다. 이게 이렇게 꼽아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발사를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게 이게 끝까지 탄창이 안 올라가네요. 지금 딱 보니까 이런 식으로. 왜냐하면은 밀고 당겼을 때 이 챔버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스펀지 탄을 앞으로 당겨가기 때문에 꼭 그 점은 아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. 지금도 탄창을 빼려고 하는데 이 탄창이 안 빠져요. 이때는 장전을 뒤로 하시고 탄창을 빼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공격발을 시키고 아답터를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겠죠. 그러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야외에서 나가가지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게 장난감이니까 에어소프트가 나와서 막 길에서 쏘고 있으면 뭘 알겠지만 지금 제가 집 앞 공원에 한번 들고 나가서 한번 공원에서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. 거리가 사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이거를 그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거리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제가 게임에 사용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같이 한번 나가보시죠. 꽉 당겨야 된다. 어디 갔노? 모르겠는데. 평을 주소해야 된다. 야, 멀리 나간다. 자, 이번에는 그 큰 사이즈 25m 정도 되는 거리에요. 쏴주세요. 와, 이거 날아오네. 아야. 모니터 타켓에서 아마 동작을 할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 사격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야외에 나가서 격발 테스트를 해봤고 보신 영상처럼 생각보다 의외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. 뭐 정확하게 줄자로 뭐 거리를 잰 건 아니지만 제 발걸음으로 어른 발걸음으로 큰 걸음으로 한 30에서 35 걸음 이상에서 격발을 했을 때 그 이 작은 그 하프 타입의 총알 같은 경우는 일단 안 보여요. 안 보이는데 일단 제 키를 훨씬 뛰어넘게끔 이렇게 뒤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. 요 풀사이즈의 총알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제가 생각했을 때 거리는 한 25m 정도, 30m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25m 거리에서 제 얼굴을 향해서 날아오는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 여기 살짝 스치해서 한 대 맞기는 했지만 아무튼 사거리는 충분히 우리 이 그 다트건을 가지고 다트존의 이 제품 그 너프건 같은 형태의 이 제품을 가지고 뭐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게임도
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아무래도 비비탄데 이 다트존 제품을 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밀리겠지만, 다트존들의 메이커 제품들끼리의 서바이벌 게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해서, 제가 조만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협찬을 받았던 이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 서바이벌 팀원들과 함께 2대2나 3대3의 게임을 한번 즐겨보는 요런 그 이벤트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이 다트존의 넥서스 프로라는 이 너프건 형태의 이 장난감 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요런 형태의 권총들도 존재를 합니다. 권총들도 요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발사를 하는 방식이에요. 요것도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될 때 한번 뭐 상세하게 같이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연발짜리고요. 예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렇게 그 리뷰를 할 수 있는 이 제품을 협찬해 주신 손오공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,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다트존 제품들, 뭐 넥서스 프로라든지 조금 전에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머신건 있죠. 요런 것들은 배터리를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한 이 넥서스 프로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장난감 총이나 이런 너프건 관련 이런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영상의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전달을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좀 아쉬운 감은 있고, 저도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조금 부족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. 제가 주로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에어소프트건을 리뷰를 하다가 이렇게 좀 뭔가 색다른 이런 제품들도 리뷰를 하게 돼서 저한테도 상당히 재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,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고글을 착용을 하시고 가지고 노시기 바랍니다. 어린이 여러분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